월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한국 힙합 관련 커뮤니티들에 태국 힙합을 소개하는 시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태국 래퍼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동남아시아랑 저희 한국 같은 나라들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교류가 굉장히 많아졌고, 제가 몇 년 전에 지켜보던 태국을 비롯한 여러 동남아시아 힙합들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한국 힙합도 커졌죠. 지금 한국 힙합은 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침체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힙합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태국 힙합도 제가 유튜브에서만 보면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긴 어렵지만, 그냥 제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지금 태국 힙합도 뭔가 아티스트들이 몇 년 전처럼 이렇게 막 활발하게 뮤직비디오도 내놓고 막 엄청 공연하고 막 허스라는 느낌은 좀 아니었어요. 무슨 이유에선지 모르겠는데, 힙합은 주류 음악이라고 요즘 얘기는 하지만 아시아에서 힙합은 저는 아직까지도 언더독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힙합의 어떤 시장 크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멋진 래퍼들이 나와야 되고, 더 멋진 선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희 채널도 막 제가 힙합에 대해서 막 사명감 있게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힙합이 되게 멋있는 음악이다, 힙합이 위대한 음악이다 라는 거를 좀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 저희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지만 힙합을 진짜 좋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국 힙합이 막 예전보다 활발하진 않더라도 이 래퍼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 래퍼는 수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늘 한결같습니다. 허스라는 작업량이라든가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 말인즉슨 한결같은 폼을 유지하고 진짜 이제는 나만의 길을 가는 그런 래퍼죠. 원밀입니다. 원밀. 원밀이 몇 주 전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죠. 밀리언즈라고. 여기 피처링이 또 흥미로운 래퍼가 있습니다. 스킬라 베이비라고. 제가 이 래퍼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미국 힙합을 계속 듣다 보니까 유튜브 추천 영상에 이 래퍼가 자꾸 뜨는 거예요. 제가 이 래퍼의 히트곡을 몇 달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테이비 스타일인가? 그 곡 듣고 좀 괜찮은 래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원밀과 스킬라 베이비가 작업을 했네요. 뭐 뮤직비디오 보면 릴김치도 있고 이제 다 나오는데, 원밀이 인스타그램 보면 몇 달 전에 미국 갔잖아요. 미국에서 머물면서 작업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랬던 모양인가 봅니다. 이제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밀이 보여주는 힙합 음악은 미국 본토의 음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본토의 느낌에 이제 거의 뭐 최적화되어 있고, 오리지널러티를 이제는 원밀 자체가 오리지널러티를 갖고 있는 래퍼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태국 래퍼들에 비해서 자신만의 개성이 확실히 이제 있는 거죠.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밀의 Millions featuring 스킬라 베이비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원밀은 원밀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뭐 어떤 유행이 오더라도 원밀은 원밀이에요. 요즘은 심지어 원밀이 오로튠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개빡센 랩들 있잖아요. 나 그런 거 들려줄 때 되게 좋아.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원밀은 스킬풀한 래퍼라고. 단순히 그냥 트렌디한 래퍼라고 생각하면은 오해미,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왜 붐뱁에서 보여주는 플로우의 타이트함이 있고 요즘 힙합에서 보여주는 플로우의 타이트함이 있잖아요. 원밀은
트렌디함도 가져가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하드한 벌스도 굉장히 잘 써요. 야, LA까지 갔네. 그냥 뭐 LA의 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는 뮤직비디오의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질감들을 원미를 또 그대로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원밀이 플로우 스타일에 이제 좀 변화를 주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해. 아 진짜 기대됐어 스킬라 베이비. 예, 저도 좀 사실 궁금했던 래퍼였거든요. 사실 막 뮤직비디오 찾아보면 천만 뷰 넘는 영상들도 몇 개 갖고 있고 그만큼 요즘 미국 힙합에서 천만 뷰 넘는 뮤직비디오가 많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태국 힙합이 예전처럼 막 영업 나오고 원밀 나오고 막 F히어로 형님 나오고 되게 좀 뭔가 씬이 되게 복작복작하면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들을 봤을 때 아 되게 멋있다 요즘 진짜 태국 힙합 되게 끝내준다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래퍼들이 작업물을 잘 안 내놔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보면 가끔 구독자분들이 모르세요 왜 태국 힙합을 안 봐주냐 저도 좀 심심했어요. 심심하더라도 원밀은 태국 힙합이 막 흥행하거나 막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그냥 한결같았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라는 게 난 그게 너무 멋있었던 거지. 저는 좀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채널도 제가 갖고 있는 모토가 뭐 허스라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원밀이란 래퍼를 알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밀은 변한 적이 없어요. 작업 루틴이 꾸준해요. 계속 음악 만들고 뮤직비디오 찍고 음악 만들고 뮤직비디오 찍고 그러니까 그 주기가 길지 않다는 거지. 원밀은 항상 그래왔어요. 다른 래퍼들은 몇 년째 기억 없는 래퍼들 되게 많잖아. 근데 래퍼라도 직업이잖아요. 래퍼도 일을 해야죠. 음악 만들고 뮤직비디오 찍고 그래야 팬들이 좋아하지. 저는 그래서 원밀의 어떤 작업량 이런 것들을 되게 존경해요. 한결같아. 차. 그리고 게다가 이제 원밀이 점점 월드와이드로 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해외를 진출한다는 건 뭐 빌보드를 겨냥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힙합 래퍼로서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과 작업하면서 현지에서 내 이름을 서서히 알리면서 이제 현지 클럽에서도 막 뱅어를 만들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저는 그게 좀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꾸준함의 대명사는 원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